라디오 DJ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네. 정말 1년 동안 많은 사랑받았고 아까 정식 씨가 얘기한 것처럼 5년 연속 1위를 또 차지했는데요. 최고의 채널이죠. 네, 그 중심에 서 있는 DJ분들에게 드리는 DJ상 윤지 씨가 저녁 라디오 DJ 목소리로 발표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들어주세요. 네. 자,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SBS 연예대상 라디오 DJ상 수상자는요, 러브 FM과 파워 FM 각 부문별로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러브 FM 집으로 가는 길 소희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파워 FM 배성재 10 배성재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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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소희연 씨는 러브 FM 집으로 가는 길 소희연입니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위로로 청취자들의 퇴근길을 책임지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또 배성재 아나운서는 파워 FM 배성재 10에서 옆집 형 같은 편안한 매력과 SBS 간판 아나운서다운 안정적인 진행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에 대한 시상입니다. 네, 자, 올해 라디오 DJ상은 러브 FM의 소이연 씨, 파워 FM의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이 아나운서 네. 팀에서도 축하를 해주시러 많이 오셨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주 멋진 목소리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성실하게 1년 내내 진행을 네. 하는 라디오잖아요. 자, 성소감. 네. 배성재 아나운서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밤 10시에 배성재 10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배성재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DJ상인데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 DJ가 하는 비중은 한 10%밖에 되지 않고요. 거의 제작진, 출연진 또 청취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만드는 특이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허그목 PD와 조혜정 작가에게 제일 먼저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 상은 뭐 그분들에게 드리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같이 한 백준식 PD, 또 유용준 PD, 막내 권우희 작가에게 고맙고요. 그리고 출연을 매주 해주고 있는 또 찌질함 담당하는 BJ 박문성 씨, 쌍스러움을 담당하는 정영국 씨, 그리고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이말년 작가 고맙고요. 그리고 타격감 1위 남이춘 윤태진 씨, 그리고 사랑스러운 후배 장예원 씨, 그리고 특이점을 제일 많이 가져줬던 김소혜 씨 고맙습니다. 또 제주도로 떠난 왁서구 기자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고 또 저희 라디오 우두머리 분들 정태익 센터장님, 또 이은경 CP, 김찬웅 CP님께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방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 찾아오셔서 공짜로 드림 날려주시고 항상 이용당해 주시는 저희 청취자분들, 베텐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쩜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하세요. 북극곰 목소리입니다. 이야. 예, 배성재 아나운서 축하드리고 소희연 씨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감사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분은? 어쨌든 제가 라디오라는 이런 훌륭한 매체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큰 상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 주시는 우리 정태익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윤경 CP님 그리고 전문수 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랑 매일 함께하는 박경주 PD 당신은 선달이고 유정뱅이 유영신 그리고 알스 너도 너무 멋있는 이단 우리 작가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매일매일 저 태어 나르느라고 저보다 더 고생하는 우리 매니저 태연이 너무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도 없고 엄마도 없는데 이 시간을 그래도 응원해주는 우리 겨디 그리고 하은이 소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애기 봐주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 아빠 또 새해 첫날이나 명절 때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늘 응원해주는 저희 시부모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집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건 청취자분들이 그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라디오 앞으로도 쭉 사랑해 주시고 그 귀한 시간 저도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